여러분,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근데 이 영상통화 무료라고요?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이동통신 3사가 설 선물 세트를 준비했습니다.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고향에 방문하지 못하는 국민들이 많죠. 이들이 온라인으로 가족들과 인사할 수 있도록 설 연휴 기간인 11일부터 14일까지 영상통화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요. 선불폰을 제외한 영상통화가 가능한 스마트폰 사용자는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. 제가 처음에 선물 세트라고 말씀드렸죠? 이뿐만이 아닙니다. 5G를 이용하는 시청각 장애인 등을 위해 영상통화량을 일반 요금제 대비 두 배로 확대한 장애인 요금제가 출시됩니다. LG U 플러스는 이달 22일에, SKT와 KT는 4월 중에 출시한다고 하네요. 또 있습니다. 저소득층 초중고학생은 신청만 하면 스마트폰으로 EBS 등의 교육 콘텐츠를 데이터 사용량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요. 연중에 지원한다고 하고요. 월 6,600원 상당의 서비스 요금은 정부와 통신사가 부담합니다. 끝난 줄 알았지? 이제 마지막이에요.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책도 있습니다. 통신 3사의 소상공인 전용 상품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신청만 하면 휴대폰 데이터를 월 50GB씩 두달 동안 총 100GB를 추가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. 과기부와 통신 3사가 준비한 설 선물 세트 마음에 드시나요? 이번 설은 가족이 전부 모이기는 어렵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 인사 나누도록 해요. 그럼 즐거운 명절 보내시고 우리는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. 안녕!